엄마는 집으로 들어갈 거야? 온 김에 아빠한테 들렸다 가려고. 그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는 거야? 사실이니까요. 남자 때문에 집 나간 거 아니에요. 남자 만나서 애 키우면서 살았잖아. 그건 어머니한테 쫓겨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에요. 남자 때문에 당신이랑 보배버리고 집 나간 거 절대 아니에요.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라고요.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해? 어머님이 그런 거짓말하신 줄 몰랐어요. 수경이한테 듣고 알았어요. 나 정말 억울해요. 당신이랑 수경이한텐 이 오해 풀고 싶어요.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 나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. 어머님이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다는 게 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. 살린 건 오해일지라도 피똥에 두고 집 나간 거 용서가 안 돼. 여보. 당신이 여기 왜 온 거예요? 내 남편. 왜 만난 거예요? 눈물 흘리면서까지 내 남편한테 무슨 말 했냐고요? 오해 풀 게 있어서 만났어요. 무슨 오해요? 그리고 그 오해 풀어서 뭘 어쩌려고요? 내 남편하고 딸 다시 차지하려는 속셈이에요? 수경이가 날 오해해서 저렇게 매몰차게 굴어요. 그 오해 풀면 수경이만 풀어질 수 있어요. 어림없어요. 수경이 당신 엄마로도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수경이하고 내 남편 괴롭히지 말고 꺼져요.